자, 그래서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니 할 차례죠? 그쵸? 오케이, 왜 깜짝 놀라고 그래? 뭘 할지 몰라. 됐습니까? 자, 맨 날아다니는 첫 번째 질문. 두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얘는 어떤 문장? 그렇죠, 하다시죠. 선생님 방금 물어본 건 날다라는 말이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지금 두 갈림길에서 비동사와 하다시 중에서 하다시를 선택했어. 됐습니까? 자, 그럼 하다시면 그 다음 생각해야 될건 두냐 더즈냐지. 이 갈림길이지, 이번 갈림길은. 그러면 자, 일단 날다라는 플라이가 있고 플라이가 될 것이냐 플라이즈가 될 것이냐 이거 결정할 차이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결정하냐? 박쥐들이 난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돼. 누가 나를 만들어 보면 돼. 됐습니까? 묻는 말 바로 만들지 않고 누가 뭐뭐 한다부터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박쥐들이 날아다닌다는 뭐예요? The bats fly. 그렇죠? 그래서 두가 들어가야 되죠. 그 이유는 더 배츠 안 만들어 봤죠? 그렇죠. 데이 그 녀석들이죠. 됐습니까? 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누가다가 만들어졌어. 누가다 더 배츠가 플라이 한다. 그럼 내가 필요한 대로 고쳐 쓰면 되지. 묻는 말로. 그래서 박쥐들이 난다는 뭐였는데? 더 배츠 플라이인데 박쥐들이 나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 the bats fly. 이제 딱한 걸음만 더 뛰면 완벽한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이야. 그래서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hen do the bats fly 이러죠. When do the bats fly? 오케이. 그리고 영어에서는 절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더 배츠 안 해. 얘들은 엄청 귀차니즘 알지? 귀차니즘. 그렇죠? 긴거확 줄여서 맨날 얘기 안만 길어봤자 맨날 써서 대답해. 더 배츠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뭐였더라? 그렇죠. They fly at night. 여기저기 다니다 와서 힘이 하나도 없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고 더 배츠 대신 왔고 At night은 밤에 란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At nigh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야? 그렇죠. 이건 이제 더안 해도 알겠지? 오케이. 자, 계속해서. 자, 이번에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이러는데 묻는 말 여러분들 아직 안 익숙한 것 같아. 그럼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부터 만들어 보자. 오케이? 자,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는 뭐예요? 그렇죠. That is a big fish.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예요. 그러면 문장, 이게 문장인데 이 뭐야, 갈림길에서 비동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하다시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눈에 뻔하게 보이다시피 뭐? 그렇죠, 비동사죠. 왜냐하면 얘도 하다시가 아니고, 얘도 하다시가 아니고, 얘도 하다시가 아니고, 얘도 하다시가 아니고, 얘는 이름씨, 얘는 어떤씨, 얘는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 얘는 저거라고 얘기하는 이름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갈림길에서 뭐가 있는 문장? 비동사가 있는 문장.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인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Is that a big fish? 그리고 that은 안 만져봤자. 내가 방금 물어본 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한 개냐, 여러 개냐. 만약 한 개라면 he냐, she냐, it이냐. 이 질문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잖아. 아이고 참, 미안. 그래서 대답이 이렇잖아. 그럼 It is a small. It is a small. 참 희한하네요. 어떤 시를 셀수 있나요? 그래서 뭐? 어는 이름 씨가 한개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이따가 전화로.
오케이, 5분밖에 못했네. 오케이, 5분 더 남았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또 전화할게요. 오케이.